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21페이지죠.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자, 이게 이제 17번 문제인데요. 민간에 의한 이제 부동산 개발 방식이라는 것은 지주 자력 개발도 있고요, 지주 공동 사업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컨소시엄 구성 방식, 그다음에 토지 신탁 개발 방식 등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1번에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사업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은 이제 건설회사가 하지만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그랬을 때, 아, 이게 분양금을 정산하는 방식은요, 지주 공동사업 방식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지주 공동사업에 들어가면요,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해 줄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분양금으로 이제 공사비를 지급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비용은 누가 되냐면, 건설회사가 이제 비용을 부담을 해서 건설하게 되기 때문에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신탁사가 직접 부동산을 개발해서 임차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토지 사용료로 높은 지대를 지불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요, 신탁 계약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신탁사에게로 이전이 되고, 신탁회사가 이제 부족한 건설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요 방식에 대해서 지대를 지불하는 방식은 신차지 방식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예, 그것을 잘못된 내용이고요. 사업 수탁 방식의 경우에는요,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개발업자들은요, 사업 시행만을 대행을 해가지고 공사를 완성을 해주거나 분양 대행 등을 해주는 부분에 따라서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지 지분을 공유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고 신탁사 간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요, 그거는 우리가 토지 신탁 개발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때 사업 시행도 토지 소유자가 하고요, 자금 조달도 토지 소유자가, 이익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위험도 자기가 다 부담해야겠죠. 그래서 그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지주 공동사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서술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래서 1번에 보시게 되면요, 개발 방식 중에서 단순 개발 방식은요,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 방식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개발 방식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대부분 자력 개발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택지화 되기 전에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기타 필요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 개발 후에 개발된 토지를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것을 우리가 환지 방식이죠. 이거를 재분배한다고 그래야지 매각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틀리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위탁하고요, 신탁회사가 자체 자금으로 개발해서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를 우리가 신탁개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은 이제 토지 신탁개발 방식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토지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요, 도시계획이나 그린벨트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사업은 이게 설정을 해놓고 진행이 더디게 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게 지정된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예산이 있으면 사들일 수 있는 경우고요, 예산이 없으면 이제 또 다음 회계연도로 가서 또 집행하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틀린 건요,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지역 대신 보존 지역에서 개발권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개발 지역에서 개발권을 행사하는 경우죠. 보존 지역이 아니라. 예. 그다음에 이제 19번에 보시면, 예, 부동산 개발 사업과 이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해서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가로 안에 알맞는 용어를 물어본 거죠. 예, 특정한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는 건 그건 시장성 분석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분석에 활용한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 있죠. 이걸 민감도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얘는 개발 수익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매입 대상 부지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수의 변화가 있으면 개발 수익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방식을 얘기하겠죠. 예, 그래서 예, 답은 5번이 됐죠. 예, 거기 이제 스와트 모형이라고 해서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요거는 강점과 약점, 그다음에 기회하고 위험에 대한 머리 글자를 우리가 딴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매개로 해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우리가 좀 줄일 수 있고, 그죠? 기회는 잡아야 되고 위협적인 요소는 제거를 하는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요렇게 방향을 잡고 우리가 세부적인 걸 논의하자. 이럴 때 이제 이 분석을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20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보시면 개발은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 적응 과정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개발업자들이요.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어떠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라는 것은 사회 환경의 변화 있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현상에서는 우리가 집에서 업무를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하고 주거 공간이 같이 혼용될 수 있는 이런 주택을 필요로 할수 있으면 그거를 이제 기획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부동산 개발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요, 사업주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기초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것은 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성 있죠. 예, 이거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이라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이전받는다고 그랬죠. 예,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는 토지 신탁 방식밖에 없죠. 네, 환지는 사업 후 개발 토지 중에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한다고 그러니까 틀린 거죠. 매각이 아니라 재분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번. 예,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1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 1번에 보시면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사업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은 건설에 가서 가지만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면 틀리죠.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방식이죠. 예, 그래서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 위험은 개발 사업의 완성이 가까울수록 작아지겠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던 거죠. 개발 사업이 100% 완공이 되면은 예, 위험은 이렇게 작아지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이 부동산의 가치는 이렇게 상승하겠죠. 예,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표현한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때는 모든 건다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신탁사가 건설 단계에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주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예,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22번 문제를 보시면요. 부동산 개발 방식 중에서 사업 기간 동안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는 건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죠. 그래서 토지 신탁에서는요, 위탁자가 있으면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탁자가 신탁회사죠. 그러면 얘네 간의 신탁 계약이 체결이 되면요, 위탁자 명의의 토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토지의 소유권이 계약 기간 중에 형식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명의로 이전이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예. 그래서 22번에는 답이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3번에 보시게 되면요. 민간에 의한 이제 부동산 개발 방식을 설명한 것 중에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 예,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요. 사업성이 양호하다면 자체 사업이 적합하죠. 예. 대신에 위험은 다, 예, 혼자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외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해서 건축한 건물의 건축 면적을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전체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공동 사업 유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요. 개발업자가 건설 자금을 대해서 건물을 건축한 다음에 건물 가치하고 토지 가치를 이걸 등가로 교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종의 대물 변제이라고도 할수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신탁사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타당하지 않는 건 4번이 되겠죠.
신차지 방식은요, 개발업자가 토지를 임차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계약기간 중에는 소유자에게 지대가 지급이 되고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는 건물이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는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건설할 자금이나 어떤 노하우가 없죠. 그러면 이제 개발회사가 와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공동 경영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계약 기간 중에는 서로 나눠서 분배해서 갖는 경우고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토지는 원래 토지 소유자의 거니까 이제 무상으로 반환하고 건물은 시가로 양도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예, 23번에는 4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보시게 되면요. 다음은 이제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을 때. 자, 1번에 이제 공영 개발 방식은요. 외부 효과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실패를 보존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을 통해서 토지용의 효율성을 우리가 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대신에 이제 공영 개발에서의 또 단점은 뭐냐면 재정 부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사들여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기본적인 거는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하고 기여도에 따라 각각의 토지와 건물에 이제 지분을 갖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3번에 보시면 사업 수탁 방식의 경우에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며 개발 지분을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그러면 걔가 일단 틀린 거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요. 사업 수탁 또는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이 권리에 대한 거는 이건 토지 소유자가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개발업자는요. 사업 시행을 대행을 해주고 그러니까 분양 대행이나 뭐 이런 걸 대행을 해주고요. 거기에 따라 개발업자는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하거나 지분을 공유한다라면 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토지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요,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사에게 이전이 되고요. 신탁사는 토지 소유자하고 약정에 의해서 수익증권을 발행을 해서 수익증권의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중간에 자금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럼 자기가 발급받은 수익증권이 있죠. 예, 그걸 우리가 신탁증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제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을 하고 돈을 대출받아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탁증서금융도 부채금융에 해당이 된다라고 금융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이제 3번이 예,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에 보시면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자, 거기 보시면 1번에 자체 개발 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니까 일단 걔가 틀린 거죠. 그거는 지주 공동 사업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우리가 개발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고 이익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지만 위험이 집중이 되죠. 토지 소유자에게 그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지주 공동 사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죠. 요거는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쓸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기업이 연합법인을 설립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5번에는 답이 1번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4번 지문에 지주 공동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죠. 예,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개발을 공동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6번에 보시면 예,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예,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거기 보시면 1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예상되는 재반 위험을 프로젝트와 이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적절하게 배분이 된다라고 해놨죠. 그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위험을 배분한다라는 얘기는요. 프로젝트 사업에 우리가 돈을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형식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냐에 따라서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랬을 때 이제 거기 보시면 2번에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이전하고요.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토지신탁이 아니고요. 담보신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발급받은 수익증권을 우리가 신탁증서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26번의 답은 2번이 되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7번에 보시면 부동산 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죠. 예, 이게 이제 부동산 신탁에 대한 거는요. 예전에는 이제 학개론 교과서에 신탁이라는 파트도 있었는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제 표준 시험 목차를 정하면서 신탁은 빠졌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개론 교과서에서는 신탁에 대한 부분이 별로 명시는 안돼 있는데 시험상에서 이제 인용이 또 돼서 나왔던 적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요. 신탁이라는 거는 관리 신탁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처분 신탁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신탁이라는 것도 있고요. 토지 개발 신탁이라는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이 토지 개발 신탁에 가게 되면요. 분양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임대형으로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신탁을 설정하면요. 일단 소유권을 이전이 된다는 거, 계약 기간 중에. 예.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 건물 수선 및 유지, 임대차 관리 등 재반 부동산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요, 이걸 우리가 관리 신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신탁은요, 처분 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 업무 및 처분 완료 시까지의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상가나 오피스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이 건물이 이제 가능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돼 있고, 아니면 뭐 유치권이나 이게 설정이 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영업을 하는 이제 개별 점포주들은 오랜 기간 영업을 했으니까 단골도 많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난데, 이런 것들을 내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처분 신탁 같은 거 설정을 하면은 조금 더잘 풀어나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답은 4번이죠. 관리 신탁에 의할 때 법률상 소유권의 이전 없이라고 돼 있는데 신탁을 설정하면요. 신탁 계약 기간 중에는 소유권이 신탁사의 명의로 이전이 된다라고 보셔야겠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돼 있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28번에 보시면 민간 자본을 우리가 유치해서 개발하는 사업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먼저 보시면 민간 사업자가 기숙사를 개발해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이 시설을 준공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빌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뭐 한다? 준공한다는 얘기죠. 동시에 그 소유권을 공공에게 귀속시킨다는 얘기는 트랜스퍼란 얘기죠. 공공에다가 소유권을 뭐 해주냐면 이전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B하고 일단 T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민간시설은 30년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갖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해서 쓴다고 돼 있죠. 그게 리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BTL이라는 얘기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예. 그래서 답은 예, 3번의 BTL 방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BTL 방식은요, 민간이 준공한 요 시설인데, 시설 사용자에게 뭐를 받기 힘든 시설이냐면, 사용료를 받기가 어려운 시설이 있죠. 예,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29번에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작년에 나온 것인데요.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예,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사업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죠? 예,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이 되죠. 또 사업 시행자가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해서 사용 수익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학교 시설, 문화 시설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 기반 시설의 건설의 사업 방식을 쓰는 거니까 당연히 답이 4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쭉 따라가다가 맨 마지막에 임차라는 표현이 나오면 BTL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30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이제 예, 설명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물어봤죠. 자, 시설을 준공을 한 후에, 누가? 민간이요. 그죠? 그럼 역시 빌드가 들어가겠죠. 민간이 이제 시설을 준공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정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을 시키니까 트랜스퍼가 들어가겠죠. 소유권을 이제 이전을 시켜주는 거죠.
자, 대신에 그 대가로 받은 시설의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해서 수익을 획득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오퍼레이트죠. 넘겨주는 조건으로 시설에 따른 관리 운영권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운영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요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죠. 그러니까는 다리라든가 터널이라든가 뭐 항만이라든가 이런 시설에는 이 방식으로 운영한 거죠. 그걸 우리가 글자를 따서 BTO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30번의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1번에 보시면요. 자, 사회 간접 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과 소유권이 정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이 된다. 그럼 여기까지가 BT죠. 그리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 오퍼레이트죠. 예, 그래서 시설 운영비로 개발 자금 회수가 가능한 도로 등의 건설에 활용되는 방식이니까. 그쵸? 예, 그래서 걔도 BTO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BTL, BTO, 요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했던 방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32번을 보시면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32번에 보시면, 자, 먼저 기억에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건설한다는 얘기는 일단 빌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일정 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에, 그러면 오퍼레이트가 되겠죠. 그죠? 예, 그다음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죠. 그 걔는 그대로 가면 이제 트랜스퍼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비 OT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라든가 고속도로 이런 거에 설치를 해주고 난 다음에 먼저 정부나 지자체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우리가 그거를 운영을 해서 수익을 투자비를 회수한 다음에 나중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 정부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방식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역인 거기 안에 보게 되면 BOT니까는 B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기역은 B가 돼야 되더라. 그러면 기역이 B가 되는 애들은 3번, 4번, 5번에 해당이 되죠. 근데 니은을 봤더니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건설을 하고, 자, 그러면 걔는 빌드가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타인에게 임대한다고 그랬으니까 리스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임대 기간 종료 후에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얘기죠. 예, 이 방식을 우리가 BLT라고 얘기를 해요. 임대를 줘서 수익을 발생하고 투자비 회수한 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니은은 BLT를 찾아야 되니까 D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니은이 D가 되는 방식은 예, 그거는 이제 4번하고 5번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디귿에 보면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을 해서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함께 민간 사업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 있죠. 예, 그건 빌드 온 오퍼레이트라고 그러죠. 그쵸? 그래서 얘는 B, O, O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디귿에 대한 거는 E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다 충족하는 거는 답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작년 시험에 얘가 처음으로 한번 지문으로 활용한 거예요. 옛날에 이거는 답을 한번 유도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에 따라서 쭉 따라가만 가기만 하더라도 예, 우리가 구별이 가능한 것이다.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3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관리라고 돼 있죠. 이 부동산 관리는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수준이 언급이 되는데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관리와 관련된 전문 자격제도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제도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는 일반적으로 소유주에게 해당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간접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오피스 빌딩의 관리 업무를 자산 관리 회사 등에 이제 위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거기 보시면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 의사 결정은 관리 업무 중에서 시설 관리에 속한다 그랬으니까 걔가 틀린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산 관리라고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어셋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자산 관리라는 것은 이거는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관리 방식으로 가장 하이레벨의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시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가치의 변화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그 관리 방식은 이 시설 관리가 아니라 자산 관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률적 경제적 관리를 좀 더 적극적이고 기술적 관리를 소극적인 관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관리를 우리가 혼합 관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4번에 보시면 자가 관리에서 혼합 관리로 가는 과도기적인 관리가 위탁 관리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잘못됐겠죠. 그래서 이게 관리에 대한 이게 중요성이 커지게 되는 이유는요. 건물이 점점 고층화, 대형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꼭 자기가 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부동산을 소유하다 보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거기 보시면은 1번에 시설 관리는요. 부동산 시설의 자산 및 부채를 종합 관리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적극적인 관리에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요. 그건 어떤지 경제적 관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설 관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자산 관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관리 방식은 입주자의 소통 측면에서는 위탁 관리 방식에 비해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죠. 자기 거니까 입주자에 대한 또 애로사항 이런 거를 직접 들어주고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있죠. 그게 이제 자관리 방식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위탁 관리 방식은 자기 관리 방식에 비해서는 기밀 유지가 잘 안 되죠. 위탁은. 왜냐하면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은 소유자가 얘기 안 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일하고 있는 뭐 운전기 기사분이라든가 정원사라든가 가정부라 이런 양반들이 밖에 나가서 한마디씩 얘기하면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위탁관리는 기밀유지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혼합관리 방식은 자기관리 방식에 비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3번에는 답이 2번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관리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부동산 관리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 맞는 표현이죠. 옛날에 전통적인 관리 방식은 자기 집은 자기가 관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건물의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전용 부분은 본인이 관리하더라도 공용 부분은 본인이 관리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의 어떤 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업무용 빌딩의 위탁 관리는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죠. 그죠? 타성화라는 게 뭐냐면 게으름을 피는 거죠. 내 거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하면 되지. 그래서 이게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의 틀린 거는요. 2번이 되겠죠. 관리 형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관리 방식은 자가관리 또는 직접관리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단독주택이었잖아요. 주거가. 그 단독주택 누가 관리했겠어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부동산의 기술적 관리 행위에서는요.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것은 기술적 관리예요. 그런데 경계에 관해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때 그거를 조정하는 것은 법률적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3번에 건물 임대 시 주차장 시설 및 광고 시설의 이용 문제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요. 경제적 관리가 아니라 그건 법률적 관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관리에 대해서는요. 간단하게 문제가 나올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면에서도 접근해서 답을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면 다음은 이제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아니한 것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활동에서 순이익의 합리적인 도출하는 건 이제 경제적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시면 인력관리를 제외한 계약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니까 일단 틀린 거죠. 기본적으로
이 계약 관리는 이거는 법률적 관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력 관리는 이거는 경제적 관리에 해당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묶어버렸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6번에는 4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도시와 건축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관리 전문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건 맞는 편이죠. 도시화가 되면 도시로 많은 인구가 모여들잖아요.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이 고층화,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예, 부동산 관리의 전문화라는 것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내용에 보시면은, 4번에 관리 방식 중에서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 자관리보다 위탁 관리가 더 유리하다니까 일단 그거는 틀린 거죠. 기밀 유지는 어쨌든 자관리가 잘 되는 거죠. 예, 내가 얘기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은 소유자의 수익 극대화 및 임차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5번에 보면 부동산의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 후에 처리하게 되면 고비용, 높은 많은 비용을 우리가 또 지출해야 되고 임차인의 불편을 야기하니까 예방적 관리를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답으로 이렇게 변화를 줄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읽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예, 관리는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 대상 부동산을 관리상 운영 유지하는 것이고요. 3번의 위탁 관리의 장점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그렇죠. 그러면 소유자는 본업에 집중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겠죠. 전문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2번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시키는 것은 경제적 관리에 해당이 된다니까 걔가 틀린 거죠. 예. 그래서 8번에서는 답이 2번이 되겠죠.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이라는 얘기는요. 대지 면적에 비해서 너무 건물이 협소하게 들어가 있거나 너무 과대 개량이 됐을 때 있죠. 이거를 이제 조정하는 것은 그건 기술적 관리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거나 예, 건물을 시공을 할때 그런 부분을 이제 개선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면 부동산 관리는 자산 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로 나눌 수 있을 때 시설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문제가 구성이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 보시면 설비의 운전 및 보수. 에너지 관리, 건물 청소 관리, 그다음에 방범 방제 등의 보안 관리. 예, 답은 2번이 되겠죠. 매입과 매각 관리라고 돼 있죠. 예, 이거는 자산 관리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이제 10번에 보시면 부동산 관리에 관해서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걸 물어봤죠. 포트폴리오 관리, 위험 관리, 재투자 재개발 과정의 분석, 임대 마케팅에 대한 시장 분석, 예, 이 전부를 합한 것을 우리가 자산 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산 관리가 가장 적극적인 관리고요. 이렇게 별도로 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역시도 자산 관리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11번에 보시면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자산 관리 나오죠.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시면은 3번에 시설 관리는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관리죠. 예, 이게 청소 좀 이렇게 해주고 외벽을 좀 이렇게 닦아주고 뭐 이런 식에 대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우리가 틀린 것은요, 2번이 되겠죠. 예, 임차인의 총 수입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예,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법은 순임대차가 아니라 그건 비율 임대차죠. 그래서 주로 이 매장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주로 쓸수 있는 거죠. 예, 거기에 있는 이 순임대차라는 것은요, 주로 공업용 부동산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예, 이런 정도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이제 관리 형태별 장점과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을 때, 자, 위탁 관리는 전문적인 관리로 인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할 거고요. 자관리는 소유자의 의사 능력과 지휘 통제력이 발휘될 수 있고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가 신속하죠. 자기 거니까. 위탁 관리는 어쨌든 소유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신탁 관리의 경우는 신탁 회사는 관리 중 발생한 대인 뇌물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틀린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신탁할 때 개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탁 관리를 체결하게 되면요. 소유권이 신탁사의 명의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사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탁 관리하게 되면요. 관리비 외에도 신탁 보수에 추가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13번에 보시면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어봤을 때 자, 일단 자관리를 보시면요. 2번에 소유자의 의사능력과 지휘통제력이 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기밀 유지가 잘 되죠. 근데 1번에 봤더니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니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면 틀리죠. 책임 소재가 확실하죠. 소유자가 관리하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은 혼합관리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예. 혼합관리에서는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예,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서 위탁을 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에 따른 갈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혼합관리의 단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 그 5번 지문에도 나와 있지만요. 혼합관리는 잘만 운영하면 자관리와 위탁관리의 장점을 취하기 위한 것인데 운영이 잘못되면 양 방식의 단점만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14번에 보시면 위탁관리의 장점이 아닌 것을 물어봤죠. 그러면 위탁관리는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자관리 어떻게 보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위탁관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규모 부동산보다는 대형 빌딩에 적합한 방식이고요. 또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관리비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고 매너 자가 소유에서 따르는 매너리즘과 같은 관리 업무의 타성화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임차인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가 관리가 조금 더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위탁관리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주자들하고의 충돌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다 보면 입주자하고의 어떤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주자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거고 나는 이제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서 나는 전문적인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지 여기 종업원은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의식이 있다 보면 간혹가다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면요. 혼합관리 방식의 단점이다.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건 분명한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전문업체의 충분한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예, 왜냐하면 일부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니까 전체를 다 위탁을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 자기관리 직원하고 위탁관리 직원 간에 약간의 갈등 같은 게 또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여기서 채용이 돼서 하는 사람이고 외주를 준 경우니까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운영이 곤란해지면 두 방식의 자관리나 위탁관리 방식의 결합만 노출이 될 수 있고요. 5번에 가게 되면 비효율적인 인사관리라는 것은 그거는 위탁관리의 단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요. 위탁관리를 주게 되면요. 이게 관리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관리업체 중에서는 여기 있는 A라는 건물은 갑이에 이제 관리소장이 갑이 나가 있고 근데 여기 B라는 좀 더 규모가 큰 이제 부동산의 관리를 요구할 때 이 사람이 관리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고 소문을 들어가지고 일로 배치를 해달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여기까지도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서 인사를 갑자기 일로 발령이 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위탁관리에서는 비효율적인 인사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보시면요. 요건 이제 비율 임대차를 얘기하는 거죠. 16번, 17번, 18번에 대해서 보시면. 예, 16번을 보시면, 각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B상가 85평방미터를 임차하기로 했는데요. 기본 임대료를 월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월 총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분의 5%를 추가 임대료를 지불한다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본이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5%라고 그랬는데 이달의 총소득이 2억 원이라는 얘기는 추가되는 것이 2억이잖아요. 2억에 대한 5%죠. 예, 5%면은 1000만 원 더 줘야겠죠. 예, 그러면 기본 임대료 100만 원에다가 추가되는 임대료 1000만 원 합하면은 1100을 줘야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기본적인 비율 임대차의 방식을 설명할 때 예로 쓸 수 있는 방식이 하나인데 이게 여러분 시험에 또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17번에 보시면 A 회사는 분양 면적 500평방미터의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의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하고요.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한 임대료를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가산하는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를 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A 회사가 지급할 예상되는 연 임대를 물어봤죠. 예상 매출액은요, 분양 면적이 평방미터당 2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기본 임대료는 얼마가 되냐면 분양 면적 평방미터당 6만 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면적이 이제 얼마를 줬냐면 500평방미터를 줬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6만 원을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일반적인 우리가 기본 임대료는 3천만 원이 되겠죠. 예, 그런데 거기 보시게 되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5천만 원인데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를 10%를 추가로 주기란 거죠. 근데 예상 매출액이 분양 면적당 20만 원이잖아요. 평방미터인데. 그럼 이게 1억 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보시면 예상 매출액 1억인데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5천만 원이라고 주어졌잖아요. 예, 거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추가로 임대료 10%를 더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억인데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5천이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발생한 수익이 5천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5천만 원에 대한 초과 매출액 임대료를 10% 주기로 했으니까 5천에 10%면 500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기본 임대료가 3,000이고 추가되는 임대료가 500만 원이면 연 임대료는 3,500을 줘야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를 보시면, 예, 요거는 이제, 예,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면적 1,000평방미터의 매장을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했는데요. 손익분기점 매출에 의하면 기본 임대료만 지불하고요.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임대료를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기본 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전년도 총 임대료로 5,500을 지불했을 때 해당 계약 내용에 따른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기본 임대료가 평방미터당 5만 원이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1,000평방미터고 이게 5만 원이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5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근데 500만 원을 5,500을 지불했으니까 5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한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 보면은 초과할 때 임대료율이 5%니까 0.05라는 얘기는 1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매출액이 발생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매출액이 평방미터당 30만 원이니까 1,000평방미터에다가 30만 원을 곱하게 되면은 얘가 3억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과되는 게 1억이니까 3억에서 1억을 빼면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5천만 원만 줘야 되는데 5,500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있을 때 이게 3억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1억에 대한 부분에서 임대료를 우리가 500만 원을 더 줬으니까 그러면 3억에서 1억을 빼면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억인데 3억이 발생했으니까 추가되는 1억에 대해서 5%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 보시면 건물의 내용연수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요. 근데 이게 내용연수를 보게 되면요. 이게 물리적 내용연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내용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적 내용연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긴 건 이거예요. 건물이 이제 신축을 해서 철거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더라도요. 이번에 보시면 법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는 경우에 따라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길다 그랬으니까 걔가 잘못된 내용이죠. 건물의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경제적 수명이나 이런 것들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그래서 건물의 유용성을 지속할 수 있는 내구 연한을 우리가 내용연수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요거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부동산 중개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부동산 거래할 때 건물의 상태를 물어보죠. 지은 지 몇 년 됐느냐 이런 걸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20번에 보면 빌딩의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예, 그거는 3번의 신축 단계가 되겠죠. 가장. 예.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관리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문제를 다뤄보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동산 이제 마케팅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의 초입 뭐 이런 부분까지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